안녕하세요. 시사포커스 TV의 백대우 기자입니다. 이번 차는 제규어 뉴 XE입니다. 제규어 뉴 XE는 이번 서울 모터쇼를 통해 아시아 최초 공개됐습니다. 외관은 기존 XE와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램프의 눈매가 날렵해졌습니다. 헤드램프도 LED 타입으로 바뀌었고 하단 범퍼가 전과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포티한 외제차의 느낌입니다. 페이스리프트 버전이기 때문에 측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면 테일램프를 보시죠. 이전 모델은 F타입처럼 동그랗게 내려왔었는데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아이페이스처럼 약간 각진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범퍼 부분이 전면부와 통일감 있게 바뀌었습니다. 실내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아이페이스에 적용된 기술이 XE에도 적용됐습니다. 버튼이 거의 사라지고 터치 디스플레이가 많이 적용됐습니다. 기어 시프트 역시 많이 바뀌었는데요. 역시 스포츠 세단은 레버가 맞는 것 같죠? 제규어 뉴 XE는 외관보다 실내가 더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1열 시트는 꽤 편하네요. 운전자의 편의성에 비해 2열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포츠 세단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참고로 제규어 XE는 BMW 3 시리즈, 벤츠 C클래스, 아우디 A4와 비슷한 라인에 있는 차량입니다. 사실 이번에 3 시리즈가 너무 잘 나와서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격은 기존 모델과 비슷하게 5천만 원대에서 7천만 원대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